안녕하세요. 오토리바 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인제서킷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정식 N 모델, 인제서킷과 정말 잘 어울리는 N 모델을 시승을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코나 N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퍼포먼스 브랜드 N은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 라인 모델들도 뛰어난 밸런스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코나 N 라인이 있잖아요. N 라인을 한번 시승을 했는데 코나 N 라인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큰 키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그 답을 좀못 찾은 게 아닌가. 그래서 승차감은 너무 단단하고 그리고 밸런스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구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만나보는 모델은 정식 N인 만큼, 과연 얼마나 밸런스를 잘 갖췄을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나 N 같은 경우는 SUV인 만큼 일상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을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코나 N9의 사례도 있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 여기 와서 첫눈에 이 차를 딱 보는데, 자세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나름 자세를 잘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코나 N은 좀 괜찮은 성능을 낼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컬러가 이번에 SUV 전용, 코나 N 전용의 컬러 소닉 블루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컬러가 그동안 N에서 계속 선보였던 퍼포먼스 블루죠. 그래서 이번에 이 소닉 블루를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코나 N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N 전용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늘 행사가 좀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킷에서 시승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도로 주행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서킷을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나에는 SUV잖아요. 그런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과연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벨로스터 N보다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게 세팅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선은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평상시에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느낌이 날까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느낌이 괜찮습니다.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나 N9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게 조금 신경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평상시에 타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아주 완벽하진 않고, 승차감도 아주 부드럽진 않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코나 N은 어떻게 세팅해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첫 느낌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그 벨로스트 N이랑 다르게 스티어링 휠에 N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커스텀을 할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버튼은 진행팀에서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커스텀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커스텀 모드로 일단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노멀 모드는 아니고 스포츠성을 조금 올려놓은 그런 정도의 세팅입니다. 승차감이, 야, 이거 확실히 N9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느낌 좋다. 이게 처음에 첫눈에 딱 봤을 때 왠지 범상치 않아 보였었는데, 이게 일단 승차감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금 현대 기아차들이 벨로스트 N도 그렇고 특히나 N 라인 모델들은 서스펜션 세팅이 진짜 괜찮거든요. 아반떼 N9이나 또 소나타 N9이나 이런 차들은 서스펜션 세팅이 진짜 괜찮은데, 근데 유독 코나 N9만 이게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세팅이 조금 약간 헤맸었던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코나 N은 N9보다도 훨씬 더 매끄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노멀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야, 지금 피렐리 P0까지 끼우고 타이어가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와, 노멀 모드에서 승차감이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야, 이거 기대했던 이상입니다. 야, 이게 아무래도 키큰 SUV에 앞바퀴 굴린 퍼포먼스 모델, 그것도 무려 280마력이나 내는 퍼포먼스 모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첫 느낌부터가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커스텀 1으로 바꾸고요. 네, 커스텀으로 바꾸면서 계기판 그래픽 같은 부분도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N모드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N모드 화면에 들어오면 스로틀은 31%,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G포스, 뭐 서킷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와, 야, 이건 괜찮네. 아무래도 지금 키가 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차는. 지금 이제 아무리 키가 크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과연 얼마나 버티고 하중이동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잘 상쇄해 낼 수 있을지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일반 도로에서는 지금 뭐 승차감 자체가 워낙 괜찮네요. 잠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일단 스포츠 모드가 되면 하체가 단단해졌네. 야,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 쪽도 올라가지만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해지면서 노면의 정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오, 일단 이게 핸들이 돌아갈 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기우뚱하는 느낌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좀 많이 단단해지네요.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노멀 모드로 바꾸고 커스텀 모드. 커스텀 모드는 지금 엔진 쪽만 파워를 많이 높여놓고 나머지 쪽들은 그렇게 많이 높여놓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N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쪽에 지금 좌우에 N 버튼이 있어가지고 각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설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N 버튼을 누르면 바로 기본 N 모드.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커스텀 2가 되고, 그래서 기본 N 모드를 들어가서 지금 N 모드가 되면서 승차감이 확실히 단단해지고 응답성 자체도 엄청 좋아져요. 이 엑셀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어를 낮은 단을 쓰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N이라는 거죠. N9이 아니고. 아, 이거 느낌 좋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벨로스터 N보다는 시트 포지션도 훨씬 높고 그리고 승차감도 훨씬 더 편안한 편이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코나가 가지고 있는 SUV로서의 활용성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열 시트를 접고 트렁크에다가 많은 짐들을 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SUV의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N모드가 되니까 이거 완전 막 스포츠카로 돌변을 했네요. 괜찮다. 지금 SUV의 퍼포먼스 모델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근데 실제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SUV의 퍼포먼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BMW 같은 경우에 이제 X5M, X6M 이런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벤츠만 하더라도 AMG 모델이 SUV 모델 전 라인업에 거의 다 AMG 모델들을 라인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SUV에서도 퍼포먼스 모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고객들이 있는 만큼 현대에서도 코나에다가 퍼포먼스를 입혔는데, 일단 N 라인보다는 세팅의 완성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야, 지금 이 차도 뒤에 팝콘 소리가 바바박 나고 있죠. 오, 좋네요. 엑셀을 3000rpm 이상으로 밟았다가 그 다음에 엑셀을 떼면 그럼 뒤에 팝콘이 터지거든요. 자, 터널에서 한번 엑셀을 꾹 밟았다가 바바바박. 오우, 소리가 확실히 회전수가 더 높아지니까 팝콘 소리가 더 커지네요. 지금 여기 시골길을 지나가면서 노면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는데, 근데 야,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데도 그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이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아반떼 N 라인이랑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건 N이니까 아반떼 N 라인보다는 조금은 더 단단해요. 기본적으로 그 부드러운 승차감 세팅 자체가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얘보다 그 요철을 조금 더 많이 걸러주는데 얘는 조금 덜 걸러줘가지고 아반떼 N 라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탔던 코나 N9보다는
쪽이 훨씬 더 좀 매끄러운 세팅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디자인이 N 전용의 파츠들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그릴도 커지고 범퍼도 립 스포일러도 적용되고 그리고 뒤쪽 범퍼도 훨씬 더 과격해지고 또 스포일러도 좀 더 대형 루프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동그랗게 좌우에 큼지막한 머플러가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범퍼 아래쪽에는 디퓨저도 굉장히 날카롭게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옆모습에서 봤을 때 차체 하단에 넓게 띠를 붙여가지고 끝에는 N자 로고도 붙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차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재원으로 확인을 해보면 전고가 더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나랑 코나 N은 전고가 똑같고 코나 N 라인은 오히려 전고가 10mm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코나랑 전고가 똑같은 상황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차체가 좀 더 낮아졌나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만큼 자체가 좀 낮게 웅크린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N 전용의 파츠들이 꽤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모니터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10.25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에는 N 버튼이 두 개, 그리고 NGS, N 그린 시프트 버튼이 붙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고, 시트에는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고 또 N 로고도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스티칭도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서도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에도 N 로고가 붙어 있는 이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한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다, 꽤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는 단단하지만 요철을 걸러내는 실력이 꽤 있어서 이 정도면 강력한 퍼포먼스를 품고 있는 차치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승차감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그 스트레스 별로 안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N 라인은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는데 이 차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확실히 일반 도로에서는 웬만하면 노멀로 타시거나 아니면 이 커스텀을 활용하셔가지고 파워 퍼포먼스는 좀 올리되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쪽은 조금 부드럽게 해서 타시면 일반 도로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타실 수 있겠네요. 자, 2.0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벨로스터 N이랑 좀 다릅니다. 벨로스터 N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벨로스터 N이 기본 250마력의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하면 275마력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80마력이 기본이에요. 이게 터빈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엔진 쪽 부품이나 또 소재도 개선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80마력을 낼 수 있는데 지금 N 그린 시프트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오버부스트가 작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290마력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290마력까지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기존의 벨로스트 N에서는 275마력이 나오는 게 최고 회전수가 6000rpm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5500rpm부터 최고 회전수를 좀 더 유지를 오랫동안 해줍니다. 5500rpm도 뭐 저회전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더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강력한 토크와 최고 출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 토크도 기존에 36kgm에서 40kgm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키가 큰 거, 이 키 큰 부분을 과연 서킷에서 어떻게 커버해 낼 수 있을지. 일반 도로 주행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제일 걱정이었던 승차감 부분을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과연 서킷에서 벨로스터 N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 차가
이게 코너인데 벨로스데인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없죠, 당연히. 그죠? 이 하중의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벨로스데인의 휠베이스가 더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벨로스데인만큼의 퍼포먼스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거의 벨로스데인에 준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GS 버튼을 누르고요. 이 NGS 버튼 눌렀는데도 이렇게 매끄러워. 그리고 가속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자, 이게 지금 NGS 버튼에 또 런치 컨트롤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백이 지금 5.5초로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야, 5.5초면 이거 2000cc 터보의 이 차 크기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2.0 터보 280마력 혹은 290마력인 걸 감안하면 또 앞바퀴 굴림이잖아. 이게 사륜이면 또 모르겠는데 앞바퀴 굴림인 만큼 제로백 5.5초면 딱 무난한 정도의 강력한 가속력인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오 진짜 신경 많이 썼네 가 되는 거고, 5.5초보다 좀 더 느리다 그러면 아 이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 소나타 N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의 290마력인데 그 차는 제로백이 6.2초였죠. 그거에 감안하면 이 차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5.5초까지 지금 잘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서킷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메뉴에서 메뉴를 들어가서 랩타임을 OK를 눌러 놓으면 지금 오토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랩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돌 때마다 이 랩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GPS를 이용해서 랩을 기록하는 만큼 상당히 정교한 랩타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차피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킷에 많이 내리진 않지만 살짝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늘 아마 제대로 끝까지 밟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주행하는 만큼 뭐 랩타임이 아주 퍼펙트하게 나오진 않겠죠. 코나 N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회전수라든가 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변속해야 되는 타이밍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N 라인 때는 저게 없었는데 지금 코나 N에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서킷 주행이라든가 퍼포먼스 주행할 때 저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N 모드에서 바로 서킷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서스펜션이 장난 아니네. 이게 지금 아주 뭐 확실하게 밟진 않지만 일단 롤 자체가 엄청 억제가 돼 있죠. 야, 이게 별로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이제 벨로스터 N에도 이제 장착이 되었던 기능이긴 한데 코너 카빈 디퍼런셜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 LSD 전자식 차체 제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LS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킷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딱 항상 LSD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코너 진입 시에 일상적인 코너 진입 시에 굉장히 둔한 움직임이라든지 랩타임 시작됐어요. 야. 일반 차량 오른쪽 못 받으셨습니다. 이게 자동이다 보니까 GPS에서 따라서 자동으로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랩타임이 측정되기 시작을 하네요. 야. 야, 이거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도 오셔서 자 CP 찍으시면서 바깥쪽 이 기능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가속을 하시면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저희 연석 살짝 타겠습니다. 이쪽 연석은 살짝 타면서 네, 지금 N 스탠다드에서 수동 모드를 쓰지 않고 지금 그냥 오토로만 놓고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게 재밌네요. 야. 지금 엔카빙 디퍼렌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벨로스텐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기능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ELSD랑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언더스티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서킷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자, 따라가기에 도움을 주고 있죠.
자, 지금부터 NGS 눌러서 출발하신다. 20초니까. 아, 좋다. 자, 대여 잘 맞춰주시고, 대여. 자, 검정색 전광판에서부터 브레이크. 야, 이거 지금 키가 큰데도 키 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야, 롤이. 롤이 진짜 억제가 잘 돼 있네요. 자, 이제 수동으로. 야, 사운드가 장난 아니다. 자, 안쪽으로. 자, 그대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연석 지나가실 때 살짝 하시면서 지금 맨 스탠다드 모드이실 텐데 어느 정도 세기로 차량이 지나가는지 조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연석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살짝. 자, 여기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로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쭉 올라오셔서 직선에서 로테이션 하겠습니다. 버튼 누르시고 바로 가속하겠습니다. 가속. 자, 검정색 전광판에서부터 브레이크 들어오게. 브레이크. 자, 여기서도 쭉쭉 올라가시면서 자, 왼쪽 직접 맞아 오른쪽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전륜이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피해 양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속, 다시 안쪽. 지금 확실히 지금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미끄러워서요. 좀 슬립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로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낮춰주시고요. 오른쪽 맞춰주시고, 다음에 슬립은 뒤쪽으로 맞춰주시고. 자, 마찬가지. 자, NGS 완성하시고 풀가속입니다. 풀가속. 와, 좋습니다. 자, 검정색 전광판 지나시면서 감속. 네, 지금 N2로 바꿨는데요. 지금 N2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을 그냥 노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파워 쪽은 유지가 되지만 서스펜션은 지금 부드러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생각보다 롤은 잘 잡아주고요. 근데 확실히 연석을 밟아보면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N 모드로 지금 다시 주행을 해보는데 지금 코너에서 언더가 날 때 지금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나거든요. 날 때 LSD가 들어오면서 좀 잡아주는 느낌들이 드는데 이게 아주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사실 조금 들긴 해요. 지금 여기서 엑셀을 이렇게 끝까지 밟아보면 지금 근데 방금은 생각보다 라인을 잘 타주네요. 이야.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후륜 구동이 아니고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이게 코너에서 밀 때 뒤에서 이렇게 싹 밀어주면서 약간 뒤가 빠지는 느낌이 들면 정말 재밌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어쨌거나 퍼포먼스 차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아요. 일단 뭐 벨로스테인이면 더할 나위 없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랑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까지 그대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서스펜션 세팅도 정말 괜찮고 그리고 코너에서 지금 N모드에서는 하체가 워낙 단단하게 세팅을 바꿔줘가지고 그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 버텨주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퍼포먼스도 마음대로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늘 일정이 워낙 촉박해가지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